네, 반갑습니다. 기토 편입니다. 이제 기토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녹화를 하는 시간은 굉장히 이른 시간입니다. 새벽 한 4시 반 조금 전인데요. 정확하게 새벽 4시 25분쯤에 녹화를 좀 하고 있네요. 제가 깜빡하고 오늘의 운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제 요즘 6교 공부에 좀 빠져 있어요. 근데 기토를 안 올렸더라고요. 왜 내가 안 올렸지? 매일매일 올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새벽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깜빡하고 유튜브 댓글 잠깐 보러 들어왔다가 뭐지? 무토가 끝이네? 이러면서 딱 보니까 기토가 없어요. 그래서 기토를 지금 이제 찍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토편을 많이 기다린다고 그 피드백도 받았어요. 근데 깜빡했네요, 진짜. 죄송합니다. 자, 너무 섭섭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서 보일러 틀어놨거든요. 지금 기름 보일러 옆에 소리가 좀 들릴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좀 추워서. 자, 오늘은 기토니까 저희가 이 기토 축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오는 것이 갑목이에요. 갑목은 얼어있는 땅에서 올라오는 큰 생기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생기. 네, 그리고 이 기토는 당연하겠지만 이제 논밭이죠. 뭐 밭도 피고 뭐 이런 논밭 있잖아요. 돌 굴러다니고 이런 논밭인데 밭에 큰 생기가 뿌리를 내리려고 온 거죠. 뿌리를 내리려고 왔는데 갑목은 엄청 반갑죠.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 저희가 보는 거니까 기토는 갑목에게 자신의 땅을 내주는 거잖아요. 갑목은 아싸라고 이렇게 오겠지만 이렇게 슈 가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겠죠? 근데 손해보는 거잖아요, 기토는. 갑목한테 자기 땅 그대로 내주는 거죠. 땅 내주는 거죠, 땅. 그래서 기토 일간분들께 이 갑목의 운이 온다거나 혹은 원국에 이 갑목 글자가 나란히 있다거나 어쨌든 이 갑목 운이 기토한테는 뭐가 됩니까? 토금수목 한번 돌려보세요. 저 관성이죠. 예, 이거는 지금 보시면 정관이란 말이에요. 기토 입장에서. 관은 뭡니까? 내가 산다고 잘 지낼 수 있게 네트워킹, 관계 맺는 거죠. 제가 육친으로 대입을 해서 말씀을 이제 드려보자면.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정관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관은 일간 이 비견겁제, 나를 유일하게 누를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갑목운이 오게 되면 기토 일간인데 내 대운에 갑목 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아, 힘들어. 왜냐면 갑목한테 이게 자기 땅 내주는 거니까 힘들어지죠. 이해가 잘 되시길 바라며 이제 갑목 다음에 오는 게 있죠? 예. 을목입니다. 아까 갑목이 양이었다면 이건 이제 기토는 저희가 음으로 표현을 하고요. 을목은 습목이죠. 습목은 기토가 이 습목을 쳐다보게 되면은 일단 음양이 지금 같죠. 얘가 습하기 때문에. 얘는 꽃나무잖아요. 물론 이제 새로도 표현을 하고 꽃나무로도 표현을 해요. 근데 얘는 밭이죠. 기토는 돌 굴러다니고 막 이렇게 피는 밭, 논밭이에요. 밭에 꽃이 왔을 때 자연스럽나요? 그쵸? 너무 자연스럽죠. 그리고 얘가 새면은 새도 이렇게 와서 앉을 수 있죠. 땅이라서 안정감이 있잖아요. 뿌리 내리고 또 자라죠. 그러니까 어울리는 거죠. 그런데 기토 입장에서 저희는 이걸 보고 있죠. 기토가 지금 기준이죠. 어울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을목이 가둬져 있네요. 갑목은 아까 전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기토 입장에서는 힘들어진다 그랬고 얘네들은 어때요?
놀다가 갈수 있죠. 그리고 꽃도, 꽃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밭에서 놀다가 저 밭에서 이렇게 또 씨앗을 막 흐트러뜨려 날려서 여기 또 옮겨다니면서 살수 있어요. 자유롭죠. 그리고 을목은 감목하고 다르게 방향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같이 놀기는 노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목이 끝났고요. 병아. 물상으로 보면 밭 위에 태양이 비추러 왔죠. 그러면 이제 밭에서는 이렇게 제가 지금 뭘 지금 그려놨죠? 뭔가를 키울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병화가 왔으니까 반가운 거죠. 아, 반가워요. 반가워요. 이렇게 병화의 따뜻한 온기가 오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기쁜 거죠. 좋아하는 거예요. 병화가 이 기토를 녹인다고 보시면 돼요. 밭은 햇볕도 있어야 좋을 거죠. 안 그러면 축축해지잖아요. 그러면 너무 쉽나요? 자, 정화가 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정화는 촛불로 보통 이야기를 해서 앞에 정화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열기잖아요. 열기고 열기니까 불꽃? 불꽃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얘는 논밭인데 열기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밭은 목적이 뭡니까? 뭘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토는 보통 모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불꽃과 열기들이 뭘 키우기에 적당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안 그래요. 뭔가 자잘하게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또 새들이 와서 놀아야 되는데 이게 불이 일어났다 해보세요. 옛날에 지불놀이 같은 거 보셨어요? 지불놀이. 요즘은 없잖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요. 거기도 좀 되게 도시화가 덜된 곳이었는데,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곳이, 물론 도시 안에 있었지만, 그걸 했었어요. 그걸 봤어요, 제가. 그 대보름에 이렇게 불 피워가지고, 던지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밭에다가 이렇게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놀이죠, 어떻게 보면. 밭은 불을 지피게 되면은 동물들이 도망가죠. 일단 뭘 키워야 되는데 얘네들한테 위협적이잖아요. 그래서 정화 기운이 오게 되면 기토에게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병화일 때는 틀려요. 병화는 비추는 거고, 정화는 그냥 열기예요. 뜨거운 열기. 그래서 정화가 오면 그들이 반갑지 않아요. 싫어해요. 싫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이렇게 정화까지 슉 봤습니다. 이제 무토를 한번 볼까요? 우리의 축은 기토인데, 이게 중심 축인데, 무토가 왔어요. 부터는 큰 산으로 보통 표현하죠. 얘는 논밭이고. 그러면 밭의 입장에서 큰 산이 왔어요. 같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무토는 큰 오빠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기토가 축이 될 경우에는 무토가 왔을 때는 반갑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것을 뺏어가는 큰 오빠이기 때문에 나한테 위협적이죠.
내 거를 뺏어간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생명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젊은 시절에 이 무토운이 왔어요. 기토 입장에서. 나이 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 오게 되면 직업을 구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직업이 이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무토가 오게 되면 내과 뺏기는 거니까. 또 뺏긴다는 거기도 하고 이제 주변 인프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이 겁재운과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사람들의 생명 혹은 누군가를 돌봐줘야 하는 쪽으로 직업이 또 풀릴 수 있고 어떤 뒷수습을 하는 직업으로도 갈수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보험 중개업이라든가 이게 만약 젊은 시절에 왔다라고 친다면 뭐 장례 업종도 되겠네요. 이쪽으로도 풀릴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거니까 의료업적으로도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토 입장에서 축일 때 기토운이 왔을 때그 편을 보시면은 이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예, 거의 비슷합니다. 겁재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무토 기토가 같이 있는 경우에도 대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밭에 산이 있다는 거는 그때 제가 아마 무토 때 말씀드렸던 게 이걸 건데 큰 산에 이렇게 큰 산에 다랭이 노를 이렇게 해놓게 되면 불편하다 그랬어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불편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풀리거나. 그러면 이제 기토일 때 기토가 오게 되면 어떻게 또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논밭이죠? 뭔가를 키워야 되는 밭이고 얘도 논밭이고 근데 두 개가 지금 만났죠? 기토인데 기토운이 들어왔어요. 저도 지금 이 경우거든요. 저는 천간에 기토가 두개 있진 않아요. 저 일간만 기토인데 지금 현재 제 대운이 기묘대운이거든요. 이렇게 기토에 기토가 온 것이 되겠죠? 근데 밭인데 또이 논밭에 운이 오게 되면요. 이게 물렁물렁물렁해져요. 이게 관계로도 비견이잖아요. 비견이라고 하는 거는 뭐 형제, 주변인 이것만 계속 꽂혀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오늘 블로그에 아까 밤에 올렸던 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가미당에서 읽었던 책이 있거든요. 가미당에서 나온 박장금 선생님께서 쓰셨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비견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던 표현, 방금 말씀드렸던 뭐 주변 가족, 주변 사람들, 그런 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뭐 친구나 어떤 주변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만 비견을 보신다,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팁인데, 천간의 비견은 정신적인 번거로움. 제가 적을게요. 정신적인 번거로움. 이 비견이라는 게 그런 뜻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일이 지연이 되고요. 또 뭐가 있냐면 정신적인 투쟁성.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빌려왔었어요. 밭이 두 개가 포개어지면 밭은 딱딱한 게 아니라 물렁물렁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볼때 만만해져요. 이 기토의 기토운이 왔을 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지연이 되고 늘어지고 좀 번잡스러운 일들이 많고 또 정신적으로 싸워야 하는 일도 있는 거죠. 자, 이제 기토까지 했고 이제 금수로 또 가야죠. 금수로. 네, 기토일 때 경금.
경금이 오게 되면 어떤가요? 경금은 가을의 시작이죠. 이제 열매를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꽃이 화려했다면 꽃이 지고 나서 이제 열매의 첫 시작이 올라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경금은 큰 칼로도 이야기를 하고 큰 돌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밭에 돌이 굴러 들어왔어요. 그러면 밭 입장에서는 이게 꼭 꽃나무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반갑단 말이에요. 이게 상관이죠. 상관은 식상이고 활동성을 뜻해요. 재성을 생하는 거고, 이 식상은 활동성인데, 일단 이 상관을 극하는 기운이 없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목기운. 목기운이 없어야 돼요. 목기운이라고 한다면 천간에서는 갑이나 을을 뜻하고, 이게 없어야 이 경금이 온전하게 기토일기 왔을 때 좋단 말이죠. 제 원곡에는, 제가 기토일간인데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 목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는 이 경금의 결실을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토 입장에서는 금이 반가워요. 왜냐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으니까, 내가 뭔가 키워야 되니까. 목이 있다면 목을 키웠을 텐데, 지금 금이 왔을 때 입장이라면 목이 없어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목은 꽃이 피는 거잖아요. 발산하는 기운이고, 금은 수렴하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꽃이 져야 되잖아요. 목이 없다는 말은 꽃이 방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열매 맺는데 꽃이 필 수 있나요? 안 되죠. 만약에 목이 들어온다? 목이 있다? 그러면 이 목을 쳐내야 되기 때문에 경금의 결실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자, 이제 경금을 받고 이제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게 되면 경금에서 신금으로 넘어가죠. 경금이 좀 투박했다면 신금은 완성된 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신금은요, 기토를 보게 되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이게 식신이에요. 식신도 식상 활동성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신금은 자기를 씻겨주는 걸 좋아해요. 얘는 아주 깔끔쟁이에요. 그래서 매울 신이거든요. 경금은 투박하다 그랬잖아요. 털털해요. 뭐 묻어도 별말 안 해요. 근데 신금은 오물이 묻거나 이렇게 밭에 굴러다닐 때, 밭은 뭐가 있어요? 흙이 있잖아요. 여러분, 흙 묻었을 때 어릴 때는 별 생각 없는데 이제 좀 깔끔쟁이로 성장을 하시게 되면 흙 묻는 거 좋아할 어른이 없죠. 그것처럼 신금은 흙 묻는 걸 싫어해요. 제가 좀 쉽게 얘기하려고 이걸 비유를 드리긴 했는데, 기토는 모성애를 아까 제가 강조를 했죠. 그쵸? 식상이면은 일단 기토가 엄마라 보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토생금이니까 얘가 얘를 생해주잖아요. 관계를 보시면. 그러면 신금은 기토가 엄마 같으니까 기토가 잔소리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가 않은데, 어쨌든 지금 기토가 저희가 축이잖아요. 기토 입장에서 보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식신이 떴잖아요. 그쵸?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바빠져요. 식상이 떴으니까 활동성이잖아요. 쉬고 계신 기토분들도 이 신금운이 왔을 때는 일거리가 생깁니다. 바빠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임수와 계수가 남았어요. 네, 이렇게 임수가 왔을 때 어떤 또 관계가 될까요? 기토타김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글로 적어드릴게요. 탁해진다. 이게 수잖아요. 네, 그리고 재성이에요.
정제. 토금수목과 돌려보시면 이게 정제 자리에 있죠. 이 논밭에 큰 물이 들어왔어요. 얘는 쓸어버려요, 그냥. 밭에다가 물을 분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뻘물이에요, 더군다나. 좋지 않죠? 지금 기해년 말미에 임수의 영향권이 있죠. 그리고 제가 매일 오늘의 운세 올릴 때 초반에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임수. 그래서 기토분들은 좀 감당 못하는 일들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 기해년 말미에. 물론 지지에 따라서 또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일간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구정물이 됩니다. 구정물이 되는 일들이 생겨요, 실제로. 그래서 뻘물이 되기 때문에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조직에서 밀려나오는 일도 생깁니다. 타김이라는 게 이런 현상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계수가 왔습니다. 네, 계수가 오게 되면 어떤가요? 계수는 비나 눈으로 보통 표현을 했었고, 여기서는 편재가 됩니다. 눈이나 비가 되죠. 논밭에 눈이나 비가 오게 되면 밭은 난리가 나죠. 그리고 눈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밭이 얼죠. 예, 이게 단적으로 어떻다라는 공식을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꼬우지 않았고요. 이렇게 기토 입장에서 다른 천간들이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야, 댓글 제가 읽어봤거든요. 경금할 거예요. 경금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경금번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